저는 베이로라는 가수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는 시원하고 매력적인 외모와 탁월한 가창력을 가진 오랫동안 사랑받는 가수예요. 그의 신토불이라는 곡은 한때 스타가 되었고 그 뒤로도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오랫동안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어요. 특히 신토불이는 당시의 사회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 전국적인 반응을 일으킨 곡이었답니다. 18번 된 신토불이 발표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가수인 베이로가 겪은 어려움과 불행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베이로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10년 이상에 걸쳐 가정 내 문제와 불치병으로 인해 힘들었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모와 신나는 노래와는 달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이로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가정사부터 10년 이상의 불치병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에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베이로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정말 힘들었는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베이로는 학교에서 도시락이 사라지면 먼저 도둑으로 의심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의 행동이었어요. 베이로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을 즐기며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을 떠올려내기 위해 시장에서 일하고 허드레시를 했죠. 어머니는 가정을 지탱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베이로의 아버지는 도박과 술에 빠져 가족을 괴롭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수고한 돈을 훔치기도 하고 노름에 빠져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어린 베이로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의 폭력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베이로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과 가족 문제로 인해 힘들게 성장해왔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조차 사치였기에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책 한 권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생계를 위해 눈물을 삼키며 나무 팔기와 같은 17살 소년의 생업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탈취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17살 때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험을 통해 베이로는 강인한 의지와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끈끈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살의 베이로는 서울에 도착하면서 완전히 낯선 도시에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는 무작정 올라온 서울에서 막노동, 일용직 포장마차, 보따리 참사 등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했죠. 그의 목표는 돈을 더 벌고자 했고 그 마음으로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농사품삯을 받는 일도 1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며 베이로는 노래를 부르며 가수의 꿈을 키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격려했고 그가 힘들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가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노래대회에 참가하며 가수로서의 꿈을 키우던 베이로는 충남 서해방송이 주최한 노래자랑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연말 대회에서는 대상을 받아 본격적으로 가수의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3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가수로 데뷔한 후에도 베이로는 생계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며 밤에는 단보대를 치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 열정적인 삶 덕분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웃지 못할 사건도 겪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베이로의 열정적인 삶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죠. 이로 인해 마약 검사까지 받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고 그는 그저 치열하게 살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베이로는 노래대회에 참여하며 가수로서의 꿈을 키웠어요. 그 결과 충남 서해 방송이 주최한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수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데뷔 후 3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해야 했답니다. 가수로서 데뷔한 후에도 생계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며 밤에는 단보대를 치며 삶을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열정적인 노력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금지물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음성이었고
결국 그저 치열하게 살아온 것뿐이었어요. 베이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에요. 방송 보조 일을 하던 도중 출연자가 취소하자 그를 대신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게 그의 가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죠. 이런 계기로 음반을 발표하게 되었고 1992년에는 신토부리라는 곡을 선보여 국민 가수로서의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토부리는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여 큰 사랑을 받았어요. 1994년에는 99초라는 노래를 발표하여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했고 이 노래들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어우러져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 결과로 베이로는 국민스타로 떠오르게 되었죠. 그러나 행복한 순간들도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베이로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 이야기는 과거 아무런 것도 없던 그 시절 자신의 옆에서 든든한 지주와 같은 아내를 거의 잃을 뻔한 경험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베이로는 아내를 너무 소유하려고 했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 여러 차례 전화하고 귀찮게 굴렸던 적이 있었대요. 그로 인해 아내는 불안해지고 결국 외출 자체를 못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베이로는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며 아내를 놓아주고 서로를 더 신뢰하며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의 교훈을 통해 더 친근한 부부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우울증을 겪는 것은 정말 힘들었고 그로 인해 베이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이로써 그들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었답니다. 당시 그들은 정말 힘들게 겪어야 했던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제는 조금 느낄 수 있어요. 베이로는 지금이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그간 참아왔던 감정을 표현하고 아내에 대한 애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또한 베이로는 2002년부터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병을 겪었습니다. 이 병은 이명, 청력 저하, 현기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질환이죠. 그 결과 베이로는 자주 쓰러지며 어려운 일상을 견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항상 그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투병 생활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지만 베이로는 아내의 격려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증세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그는 최근에는 트로트하이터에서 후배 가수 김용임과 대결하며 그의 건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베이로가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의 강한 의지와 끈기를 더욱 감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한 방송 활동을 통해 국민응원가 신토부리과 99초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이로의 삶은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파란만장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의 인내와 인내에 감동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믿음과 응원이 그를 지탱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그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로는 과거의 괴로움을 뒤로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향후 일상이 풍요롭고 안락하게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